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리더입니다. 레알리더의 게리모드 오랜만에 왔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채팅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들 모여서 할 것은 바로 시청자 참여 PAC 경연 대회. 네, 바로 발렌타인데이 기념 초콜릿 만들기 편입니다. 슬프다. 초콜릿. 네, 네,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충 제가 시간을 드릴 겁니다. 총 10분 동안의 시간을 드려서 PAC로 초콜릿을 만드시고 제일 먹음직스럽게 만드신 분은 제가 5천만 원 상당의 칭찬을 직접 귓구멍에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22분이네요. 총 32분까지 10분 동안 초콜릿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11분으로 해야겠다. 33분까지. 자, 갑시다. 야, 출발! 출발! 먹는 초콜릿이셔야 됩니다. 초콜릿은 먹어야죠. 초콜릿이라 해서 초콜릿 볶은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자, 총 35분, 4시 35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뚜루뚜뚜. 많은 분들이 어떤 초콜릿을 만들어 드릴까요? 여기서 깜짝 인터뷰 가겠습니다. 아, 있다, 있다, 있다. 안녕하세요, 솜셔님. 네, 깜짝 인터뷰입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네. 그냥은, 예. 열심히 말들게요. 말들게요. 네, 오타. 네, 그러면 열심히 만드세요. 화이팅. 자, 다음 분. 네, 초딩 수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오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피해시 못 만들지만 열심히 할게요. 예.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파이팅! 자, 다음 분 리또님. 자,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꼭 이기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르르르르.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아주 만드세요. 파이팅. 자, 다음 분. 네, 뭐야? C상이? 새상이? 새상인가요? C상이인가요? 그냥 철자대로. 아, S2상이. S2상이. 네. S2상이님 그러면은 각오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힌트로 무지개색 총공격이다. 아, 무지개색 초콜릿을 만들겠다 이 말이죠. 네, 비주얼이 어떤지는 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자, 다음 분 제로맨즈님. 이 각오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좀 더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겠습니다. 뭐 그런 말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파이팅. 자, 마지막 인터뷰. 네, 네로님 안녕하세요. 네, 각오 한마디. 열심히 해보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과반수가 전부 다 열심히예요. 좀 더 맛깔나는 건 없나요? 맛깔나는 각오? 맛깔나게 해보이겠습니다. 네, 그럼 제 침샘을 자극할 수 있을 정도의 PAC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자, 이제 7분 7분 남았습니다. 아, 단 거 싫어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자, 단 거를 싫어한다고 무조건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당을 보충하기 위해 먹을 수도 있어요. 대화할 시간에 PAC 만드시는 게 더 나을 텐데. 네, 현재 시각 4시 29분, 네, 35분까지 6분 남았습니다. 6분 안에 여러분 빨리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 아, 남은 시간 동안 세트장이나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세트장.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심사를 봐야겠다. 남은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또 빌드를 해둬야겠다. 빌드 연습 좀 해야겠다. 저는 PAC만 할 줄 알지 다른 거는 그다지 잘 못해요. 게임 모드에서 좀 더 큰 판? 너무 가깝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짜잔 하면 되겠다. 용접이 안 돼 있어 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지금 왜 안 됐지? 여러분 3분 남았습니다. 3분 내에서 3분 내로 빨리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발렌타인데이니까 색깔은 핑크빛이래. 핑크빛으로 하는 게 좋을라나? 핑크. 발렌타인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솔로 여러분들 힘내세요. 저도 힘낼 겁니다. 여러분 완성하셨 시간이 다 됐다면은 무대 뒤편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착용해달라 할 때 착용해주세요. 초콜릿. 아 네로님 완성하셨나요? 아 네 여러분 34분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한시간 1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서서히 모아들고 계시네요 지금. 네 여러분 35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던 피해시 멈춰주시고 옥상으로 올라오셔서 무대 뒤편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자 무대 뒤편으로 가시세요. 다 보이셨나요? 저 육도모도 나루토 저거 짝퉁 누구죠? 짝퉁씨 짝퉁 야 꺼요 그거. 아 6분 다 모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상인님 SE상인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끝이라니까. 한종이 내연 찍찍. 아 그렇게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과연 SE상인님의 초콜릿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착용해주세요. 여보세요? 착용해주세요. 자, 아 됐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초콜릿이죠? 에이,
염탐 하지 마! 아, 무지개 색딸기 맛. 에헤이, 그, 가지 말라니까, 보지 말라니까, 그, 어? 이게 무슨 초콜릿이죠? 아, 색깔마다 다양한 맛이 있는,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초콜릿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거 같네요. 오, 런치패드, 런치패드. 작동 중인 런치패드 같네요. 네, 잘 봤습니다. S이상희님, 뒤로 가셔서. 자, 다음 주자 나와주세요. 리또님. 레이따오. 네, 리또님, 착응해주세요. 오, 이야. 이야. 이게 무슨 초콜릿이죠? 하트 초콜릿인데? 채팅 치고 계신 건가? 레알리다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 아우 오글거려. 아우 아 손발 저그 그 염탐하지 말라니까. 제가 몇 번 말합니까? 아 그 위에 아저씨 보지 말라고. 보니까 이거를 하트 풍선 프롭들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든 것 같네요. 뒤에 자꾸 뭐 미수옥 날리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심사하는데 자꾸 그럴 겁니까? 하트 풍선들도 여러 개로 하트를 만든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잘 봤습니다, 리또님. 자, 뒤로 가주세요. 자, 다음 주자 제로맨즈님 나와주세요. 나오시자마자 바로 착용해주세요. 자, 바로 그거.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모던적인 모던 초콜릿. 그 바쁜 회사인이 대충 접시에 넣어두고 간 포장도 마저 닫지 못한 그런 초콜릿,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무슨 초콜릿이죠? 저거 모양 보아하니 그 미니쉘 같은데? 아 미니쉘이군요. 표지만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완벽했을 텐데. 멀리서 보면은 그냥 카레 같이 보이네요. 네모난 카레. 마인크래프트식 카레. 카레. 네, 잘 봤습니다, 제로맨즈님. 뒤로 가주세요. 네, 자, 다음 주자, 초딩소령님, 나와주세요. 네, 오셨나요? 오셨네요. 바로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저기요, 그 뒤에 나루토 씨의 그 구두옥 보이거든요? 이게 뭐죠? 아, 그 초콜릿? 그, 요, 얼굴에 요, 하얀 거 두 개는 뭔가요? 화이트 초콜릿. 8대2 비율로 섞으셨네. 다크 초콜릿이랑 화이트 초콜릿을 8대2 비율로 섞어서 테레토비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게 직접 움직인다. 정말 신박하대요. 다음 들어가주세요. 자, 다음 분 쏨시엄님. 저분은 뭐 헤엄쳐서 오시네. 자, 바로 착용해주세요.
그 보지 말라고 그냥 몇 분을 말합니까? 어 사람은 오 오호호 밝은 듯 좀 어 이거는 꽤나 꽤 퀄리티 있네요. 이거 무슨 초콜릿이죠? 언제 받아지지 기억 안 나는 발렌타인 초콜릿. 받 이응 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어, 요거 흐물흐물한 장식품 이거 아까 그 솜션님 캐릭터 있던 모자 장식 아닌가요? 맞네요. 우려먹기. 어, 그 외 다른 부분은 조금 어 초콜릿이 뭐라 해야 되나? 어, 초콜릿 초코맛 웨어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초콜릿 느낌이 딱히 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포장을 잘 하셨기 때문에 어, 일단 어 들어가 주세요. 자, 마지막 분 네로님 들어와 주세요. 네로님 예, 네, 나오셨네요. 자, 빨리 고고. 자, 착용. 어, 맛깔난 초콜릿 당신을 위한 초콜릿 츤츤츤츤. 딱히 너를 위해 많은 건 아니라고. 에, 잘 봤으면 들어가 주세요. 아우씨. 야, 나루토 사스케, 야, 임마들아, 야. 야, 니들은 그냥, 야, 나뭇잎발로 돌아가, 임마들아. 아주 그냥, 어. 관심 받으려고, 이씨. 자, 여러분, 어. 네, 이렇게, 어, 모든 참가자들의, 어, 초콜릿을 봤는데요. 제가 맛있어 보이는 순으로, 어, 나열해 놓겠습니다. 왼쪽부터 1등입니다. 제 기준에서. 자, 여러분 모두 초콜릿을 착용해주세요. 지웠나요? 지웠다고요? 백업에 있을 테요. 백업에 있을 겁니다. 모두 착용해주세요. 아, 저, 잠깐만. 저거, 저 카멜레온 뭐죠? 화이트 초콜릿에 이상한 게 추가됐는데? 눈이 갔는데요? 눈이 갔어, 이거. 하, 있고. 어, 리또님만 거시기 하시면은, 어, 착용하시면은. 언제 착용되나요? 빨리 착용해주세요. 아, 됐네. 자, 그러면 제가 어, 일단 6위부터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순위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냥 제 기준에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거니까. 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순위 6위. 어디 가세요? 다크 초콜릿.
아까 그 이거 눈알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아 이제 눈알이 갔어. 꽐라야 꽐라. 얘가 정신을 못 차려 지금. 자 다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순위 5위. 네로님 이거는 저기 초콜릿으로 땅 치지 마세요. 이거는 초콜릿이라기보다는 그냥 엄청 큰 비스켓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요소였습니다. 자 4위 공격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희 가지 마세요. 상인님. 호호. 자, 4인 상인님. 자, 다음 3위. 쏨샵님. 3위 쏨샵님입니다. 자 다음 이제 1등 2등 가릴 차례가 왔네요. 2등 1등은 그거니까 어차피 한쪽만 공개해도 한쪽이 드러나니까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 자 다음 라리다이의 PAC 경연대회 제2차 PAC 경연대회 초콜릿 만들기 그 우승자는 제로맨즈님! 후! 제로맨즈님 우승입니다. 자, 리토님이 2등이고요. 리토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긴 했지만, 이거 먹을 수 없는 크기죠, 이거는. 제로맨즈님이 제일 현실적이에요. 제일 현실적. 그 다음에 플러스 요소죠. 자, 그대로 거기 서주시고요. 이제 엔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야 여러분 이거 한 줄로 나열해 놓으니까 진짜 과관이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PAC 경연대회 끝이 났고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뒤에 아저씨들 야 카멜레온 카멜레온. 네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분들과 레알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호호. 역시 엔딩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빠사.